네, 어제 코스피는 2010선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에 그 상승폭이 커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줬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외국인의 급습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윤기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윤기입니다. 네, 어제장에는 20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그 해외 증시가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약간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은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심리적인 저항대에 지금 도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심리도 일단은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펀드 환매 물량이 대체적으로 지금 소화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추가적인 매물 또한은 무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일 오후 6시에는 유럽 쪽 관련해서 유럽 GDP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향후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6시 부근에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해 주셨는데요. 관심 종목까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할까요? 네,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많이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되는 실적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종목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건설 시장 회복에 따라서 알루미늄폼의 어떤 사용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당연히 알루미늄폼 사업부의 실적이 지금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 시장에 알루미늄폼의 어떤 초입 단계로 인해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지금 실적 성장이 가능하긴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 사업부가 알루미늄폼 사업부와 그리고 강관 사업부로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관 사업부 동안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저 PER, 그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관련된 종목인데요. 성창기업지주입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나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 다대포의 어떤 자산 가치와 함께 경남 일대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 자산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장승포 유원지 개발 계획 승인 고시가 기대되고 있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더 부각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양호한 그 엔터주 관련된 종목인데요. 바로 키이스트입니다. 김수영과 김현중 등 소속 배우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지금 매출 증대의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종료된 인기리에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가 지금 6월달 정도에 중국 영화로 개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외 매출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가 중국의 온라인 시청 25억 뷰를 돌파하기 때문에 거의 신드롬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금강공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4만 5천 원 선도 넘으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요. 흐름이 탄탄합니다. 매매 전략 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고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전일 종가 부근이 44,400원 수준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원까지 더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4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업의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